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와 인프라가 모여있는데도 합계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인구 밀도도 높고 또 경쟁이 심할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서울이 지금 가장 높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밀도나 경쟁이 심한 지역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도 수도권 쏠림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팀은 인구 집중 지역은 육아시설이 부족하고 교육열이 높아 양육비용이 커지는 데다 고임금의 여성이 출산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거점 도시의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5천만 원을 이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베너핏을 주고 주거 이전을 해서 이제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착한 출산 친한 기업, 그런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이 그런 기업 속에 좀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제도를 좀 효율화시키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엮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도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1억 원을 주는 부영그룹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 방침입니다. 재택근무든 뭐 출산축하기든 육아휴직제든 기존의 출산과 양육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이제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대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옆에 동료가 그거 육아휴직을 쓰면은 그 동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신할 수 없는 일을 가진 분이 이제 육아휴직을 떠났을 때는 그 인력풀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건데 재원과 인력 대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OECD는 50%가 현금 지원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70%가 서비스고 10% 정도가 현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하고 현금 지원이 같이 가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산 지원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현금 지원책은 수급 대상도 기간도 제각각인데 일시금으로 1천만 원 수준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는 것이 출산율 반등에 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금을 지금처럼 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요. 어느 정도 여력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현금을 줘서 그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층 이하에 계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현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성평등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BS 이주혜입니다.